MSI Z690 토마호크 체감가 14만원? 아니 이게 무슨 국민카드 청구 할인 28만 8천원에 스팀올렛 5만원 신세계 5만원? 스팀올렛 2만원까지 해서 체감가 14만원? 와 이게 체감가 14만원이라고 그래서 예비로 가지고 있던 Z690A 메인보드를 22만원에 중고로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상위 메인보드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못 참지. 깔끔하게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는 거라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와이파이 안테나 들어있고 어차피 메인보드를 사면 오버클럭 세팅 게시글을 올리는 저로서는 그냥 공짜로 상품권을 받는 느낌? 한편으로는 MSI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도 들었어요. 과연 그 어마어마한 상품권 금액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검은나라 감귤나라 공식 사용기에 들어가 보면 MSI 메인보드는 검은나라 감귤나라에서 리뷰한 게 없어요. 베지마크 사이트에 리뷰 의뢰하는 것도 그것도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자금을 다 아껴서 사용기 상품권으로 돌리는 느낌? 오케이 핀 휜곳 없이 깔끔하게 왔고 전 언제나 불량을 뽑은 적이 없죠. 상품권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 제품을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상품권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은 베스트셀러 제품이거든요. 충분히 좋은 제품을 다른 쪽에 들어가야 할 마케팅 비용을 모두 끌어가지고 사용비 상품권으로 뿌리는 느낌? 메인보드 뒷판을 만져보면 네 역시 조금 끈적끈적해요. 이게 플럭스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다른 메인보드보다 MSI가 유독 뒷판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니까 여기 달려있는 게 M.2 SSD 방열판이거든요. 이걸 지지하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빠지는 불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면 제가 현재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는 아마존에서 뽑은 Z690 엣지 메인보드도 이쪽에 M.2 SSD 방열판이 뽑히는 불량으로 제가 그걸 가져온 건데 물론 저는 해외 직구니까 그냥 쓰긴 하지만 국내 정품이라면은 이야기가 다르죠. 설마 불량은 아니겠지. 이거 뽑히면 불량이니까 바로 초기 불량 처리해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방열판도 확인을 해볼게요. M.2 고정하는 부분이 빠지는 곳이 있는지 네, 초기 불량을 완벽하게 아 역시 제 손은 언제나 불량을 뽑은 적이 없죠. 전원부 방열판 위쪽 왼쪽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방열판도 크기는 충분히 마음에 들고 위쪽에 있는 방열판도 크기는 충분히 마음에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건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진 않은데 이 방열판보다 훨씬 작은 Z690A 메인보드도 12900K 프라임 스몰 전원부 온도를 버텼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전원부 온도는 남아둘 거예요. IO 포트 쪽에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으니까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있으면 CPU나 램을 끼우지 않고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메인보드 회사가 여기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은 대부분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20만원 이상짜리 메인보드에서는 메인보드 레이아웃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은 SATA 포트가 이쪽에 두 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어요. 웬만한 메인보드는 이쪽에 몰아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특이한 레이아웃. 그리고 고급형 메인보드답게 메인보드 드라이버는 CD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USB로 제공이 되고요. M.2 SSD를 나사 없이 쉽게 달 수 있는 이지 클립 두 개, SATA 케이블 두 개.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 밀리터리룩, MSI 스티커,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종이. 그리고 CPU는 지난번에 아마존에서 구매해놨던 12700K랑 지난 영상에서 테스트했을 때 쿨러마스터 ML360R 쿨러를 무려 기존의 13도를 내려줬던 소켓 가이드 교체 작업에 관련해서는 일단 AS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소켓 가이드 교체 작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시작할게요. 소켓 가이드를 교체하실 분들은 두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하세요. 소켓 가이드 교체 시 메인보드 회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AS를 안 해주는 게 맞고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메인보드를 AS에 보내야 될 때 소켓 가이드를 순정 상태 처음과 같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한 분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본으로 달려있는 소켓 가이드 제거할 때 별나사를 빼기 전에 먼저 CPU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게 안전해요. 별나사를 빼다가 별나사가 모르고 이렇게 딱 떨어져도 CPU가 핀 방어를 해주니까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CPU나 램을 오버클럭만 해도 고장 시 AS가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켓 가이드는 반드시 나는 AS에 지장 없게 처음과 같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별나사를 이렇게 조일 때 조이는 힘을 토크라고 하거든요. 대략 80% 정도, 그 정도만 4개 모두 조여주고, 별나사 4개 모두 80% 정도 조여진 상태에서 돌리는 힘, 토크는 저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안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쪽도 안 들어갈 때까지, 이쪽도 안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 정도만 조일 거예요. 주의하실 점 한 가지는 나사 조이는 거, 이 네 개 부분이 뒷면에 이 가이드에 이 네 개 부분이니까 교체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나사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CPU를 교체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거, 서멀그리스를 바르면 이 사이사이 미세한 틈 사이에 서멀그리스가 들어가니까 소켓 가이드랑 CPU랑 어느 정도 밀착이 돼요. 그래서 나사 풀고서 그냥 확 들면은 CPU가 같이 딸려 나오다가 똑 떨어지면 핀이 다 휘어버리니까 반드시 CPU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가이드를 빼야 안전하고요. 그리고 NVMe SSD는 이지 클립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고 요거만 하면 장착이 돼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방열판 이 부분에 서멀패드 벗기고 방열판을 위에 덮어줍니다. 메인보드를 정식 유통 제품으로 사니까 뭔가 안심이 되네요. 배송 대행지 통해서 온 제품을 다시 반품하려면 그냥 아마존처럼 반품하고 뚝딱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통관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통관 절차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자필로 내가 어떤 제품을 샀고 왜 불량이 나서 이렇게 반품을 하는 건지 이렇게 다 자필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채워가지고 그걸 스캔해가지고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정답은 뭐다? 14만원짜리 토마호크다. 대형 벤치마크 사이트에 들어갈 마케팅 비용을 다 빼고 그거를 소비자 사용기 상품권으로 다 돌린다?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환영합니다. 어차피 국내 벤치마크 사이트 뭐 메인보드 리뷰라고 해봤자 램 오버클럭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전원보험도 한번 측정하고 끝이니까 저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차피 해외 사이트 찾아보거나 신성조님 채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신성조님은 대단합니다. 국내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도 모두 하기 힘들었던 걸 혼자 해내고 있으니까요. 보통 대형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제일 하기 꺼려하는 게 메인보드 스펙별로 딱 줄을 세워가지고 어떤 건 사야 될 거, 어떤 건 사야 되지 말아야 할 거, 그거 정리하는 거 하기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는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대형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도 눈치 보느라 못하고 있는 거, 사야 할 부품과 사지 말아야 할 부품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거를 개인이 해낸다? 그것도 대충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걸 또 하나의 표로 정리까지 한다? 근데 내가 지금 뭐 말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샌 거지?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국내 벤치마크 사이트 최소한 Z690 메인보드 리뷰할 때는 램 오버클럭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거 정도만 더 테스트 해주면 안 될까요? 메인보드 오른쪽 위에 스냉쿨러 펌프는 펌프 단자에 연결해주고 라디팬은 CPU 단자에 연결하고 먼저 내장 그래픽에 연결해서 조립 완성, 테스트 준비 완성,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파워 온. 그치, CPU 12700K 인식됐고 메모리 8기가 2개 인식됐고 SSD까지 모두 인식됐습니다. 근데 바이오스가 옛날 버전인 1.1 버전인 것 같은데 이거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버전 바이오스를 확인하니까 1.42 베타 버전이 최신이니까 이걸로 업데이트를 할게요. USB 남는 거 아무거나 꽂아주고 FAT32로 빠른 포맷, 다운로드 받은 최신 바이오스 파일 압축을 풀고,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 하려면 그냥 USB에 이렇게 넣으면 끝나지만 저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해 볼 거니까 파일 이름을 msi.rom 이렇게 바꿔주고 USB를 빼서 메인보드 IO 패널 쪽에 플래시 바이오스 여기에 끼우고, 바이오스 플래시백은 CPU나 램이 꽂혀있지 않아도 파워만 연결돼 있으면 돼요. 이 버튼을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죠?
이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빨간색 불 깜빡거리는 게 꺼졌으면 업데이트가 끝난 거니까 USB를 빼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와 보면 바이오스 버전 1.42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램 오버클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비다이 8기가 2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16기가 2개를 해볼게요. 토마호크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니까 4300이 들어갈지도? 기어 1 세팅에 18181838550 뒤로 나와서 램 전압 빵빵하게 1.6 주고 VDDQ 빵빵하게 1.45 주고 램 클럭이라 8기가 2개면은 4100 정도는 쉽게 될 것 같으니까 4100부터 올라갈 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오케이, 기어 1 4100 클럭 정도는 무난하게 부팅이 되고, 그렇다면 4200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일단은 4200. 아! 그렇다면 8기가 2개는 빼버리고, 저한테는 8기가 2개는 의미가 없죠. 16기가 2개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몰라, 이 녀석은 4300이 될지도? 이 녀석도 4100부터 올라가 볼게요. 4100, F10 누르고 엔터. 그렇지, 16기가 2개, 32기가 4100 클럭, 기어 1으로 부팅되고, 잘하면 16기가 2개로 4300 클럭이 될지도? 좋아, 좋아. 이 느낌 그대로, 이 리듬 그대로. 나는 지금 오버클럭을 하는 게 아니야. 리듬을 타는 거지. F10 누르고 엔터. 아! 그렇다면 4100에서 조금 욕심내면 4133은? 오케이, 그래, 4133 클럭. Z60 엣지보다 이게 더 램 오버클럭은 더 잘 들어가는데? M 타이밍을 봐보면 다른 건 다 풀어놨는데 지금 RTL 쪽을 보면 위에 있는 게 7,9, 밑에 있는 게 8,7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RTL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8기가 2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16기가 2개 할 때는 이게 좀 차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램 타이밍 옵션 중에 RTL이 7,9, 8,7로 잡혀있었잖아요. 이거 옵션을 다이나믹으로 바꿔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RTL 값이 7779 이 정도 차이나게 제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RTL 값이 7779 이 차이나게 제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8기가 2개 오버할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16기가 2개 오버클럭 한다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레이턴시가 좋게 나옵니다. 오, 됐다. 16기가 2개, 32기가 램클럭 4133에 기어 1. 세브램 타이밍이랑 어느 정도 잡아준 상태고요. 램 전압은 1.45V로 통과를 했어요. 이 성공 마크 하나를 보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네요. 손맛을 느껴볼까? 확인. 아, 이 손맛. 이렇게 해서 결국 16기가 2개는 램 전압 1.45V에 4133 클럭 CL1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8기가 2개는 클럭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했지만 네, 현실은 4133 클럭. 그래도 16기가 2개에 비해서 CL 타이밍은 15로 1T로 좀 더 조여졌습니다. 그러면 램 오버클럭 결과에 아이다 64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읽기 값은 8기가 2개 세팅이 더 높고 쓰기 복사 값은 16기가 2개가 더 높게 나옵니다. 레이턴시는 타이밍이 더 조여진 8기가 2개 레이턴시 값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세팅 두 가지에서 배틀그라운드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짜잔, 여기서 제가 예전에 테스트해봤던 결과를 가져올게요. 12900K로 8기가 2개, 16기가 2개 램 오버클럭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해서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테스트하기 귀찮아서 예전 자료를 가져온 게 결코 아니고요. 배틀그라운드 FHD 안테커 리플레이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빨리 돌려볼게요. 타이밍을 둘 다 동일하게 맞춘다면 16기가 2개가 더 좋겠지만 8기가 2개의 램 오버클럭 타이밍 한계치가 더 좋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하이프레임은 8기가 2개 세팅이 소폭 더 높게 나오는 거를 확인했어요. 요즘 DDR5 클레브 16기가 램 2개 오버클럭이 그렇게 잘 들어간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서 DDR5 시스템으로 바꿀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법. 과연 13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DDR5 램 오버클럭 능력치가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혹시 모릅니다. DDR4 기어 1 세팅 한계치가 더 늘어날지도? 저는 고민한 결과 DDR4의 능력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에 희망을 걸고 DDR4 사골곰탕을 조금 더 우려보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사골이지. DDR4 램 존버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DDR5 살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